무리 랭킹. 오늘은 사회부 배수아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. 무리수를 두다 딱 걸리는 사건들인데요. 어느 정도냐면 정말 주먹으로 한 대 쳐야지만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고 같습니다. 갔다고 합니다. 아,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답에 뭐 근사치 갔다고 해서 아 그거 이거 하지 마세요. 아, 그것 때문에 옆에서 저희들이 금방 잘 주워 먹거든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아, 오늘부터는 상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정수 씨는 주워라도 드세요. 네. 윤정수 씨는 저는 아무리 흘려도 뭔지를 모르겠어요. 저는 좀 이게 약한 것 같아요. 자, 주먹으로 한 대 쳐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고 하는 주먹을 부르는 무리수 베스트 3 중에 먼저 3입니다. 시험 기간에 도난 당했다가 뭐가 사라진 채 돌아온 참고서. 어? 아, 정... 필기가 다 사라진 거야. 필기가 내가 써놓은 게 아닙니다.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. 자, 정답 뭐... 빈칸이. 빈칸이 다 사라진 거죠. 다 그럼 다 누가 다 써놓은 거죠. 이게 시험 기간에 그렇죠.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어. 정답은 저 문제 안에 있습니다. 시험 기간에 도난 시험이 사라진 채 돌아온 아니야. 시험? 시험?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! 정작 문제가! 아, 그 시험... 시험 범위! 시험 범위! 시험 범위! 아~ 시험 범위 정답입니다! 오! 그래! 오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그 범인의 범행이 굉장히 악질입니다. 그래. 아, 저거네. 보시다시피 저 부분이 시험 범위인데 그 영어 지문이 중간중간 검정색 사인펜으로 영어가 없죠. 그거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못 보게 네. 하려고. 그러니까 참고서 주인이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, 의도로밖에 볼 수가 관계구나. 없는 거죠. 아. 같은 반 친구니까 다 면식범이겠죠. 아직 범인 잡히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단순히 도난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교내 게시판에다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범인이 밝혀진다면 교칙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. 좀 한창 친구들이랑 즐겁게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하는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라이벌로 여기고 좀 경쟁 의식이 있는 그런 좀 씁쓸한 사건입니다. 근데 이 사건 오늘 봤을 때는 이제 공부를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 간의 어떤 네. 다툼이에요. 그렇죠. 시험 기간이 그냥 학교 빨리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참고서를 던져도 할 수 없는 게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몰라. 시를 하고 싶어도 네. 어디가 범위인지를 몰라요. 아니 시험 같은 축제 날 왜 그러죠? 기분 좋게 빨리 끝나야지. 네. 축제 아닙니까? 아, 축제 좋은 날은 그냥 좋게 빨리 끝나는 날인데. 네.